안녕하세요. 나는 선거인이다의 이승윤입니다. 저는 오늘 이번 4월 3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재외선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급격히 많아졌기 때문이죠. 아, 그리고 이번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.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인데 반하여 재보궐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투표 참여율이 낮더라고요. 특히 근로자분들이 투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투표 참여 보장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. 아, 비율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. 비율은 맞아요. 제 머리가 큰 겁니다. 아, 아이디 쿨가이님 같은 경우가 진짜 많죠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. 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죠. 제 보궐선거에는 특별히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니 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. 아이고, 먼저 투표 시간부터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제 보궐선거일인 4월 3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. 제 보궐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런 분들이 퇴근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2시간 투표 시간이 연장됩니다. 제 보궐선거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전투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사전투표는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. 제 보궐선거일과는 다르게 오후 6시까지니까 이 점은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. 어떠세요?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언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습니다. 후보자와 정책 공약, 재보궐선거 지역,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위치 등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. 여러분의 참여로 아름다운 선거,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!